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렇게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게 되실 고난을 생각하실 때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하고는 조금 기억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기드론 골짜기로 가시고 그리고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시게 되죠.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읽어보면 이 기도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저는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드러났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기를 예수님이 구하고 계신 것이죠. 6절부터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구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 무엇을 구하실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구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께 속한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죄의 길에 또 세상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의미이고 또 동시에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약간 다른 뉘앙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실까요?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움받고 박해당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요. 우리가 매일같이 북한의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또 장문석 집사님, 김정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안전과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에게 속한 자들이 당신의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지켜지기를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위협 아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핍박과 박해의 위협 아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얼마나 죄의 유혹이 크고 또 강한지 모릅니다. 다들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사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한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다 손에 들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악한 것에 유혹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에 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죠.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게 된 짧은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뭐 편집된 영상도 아니고 그냥 CCTV 카메라를 그냥 보여준 겁니다. 추운 겨울처럼 보였습니다. 집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이렇게 얼어 있었어요. 겨울이라서. 그런데 개 한 마리가, 그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그 얼어 있는 수영장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얼음이 깨지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자가 뛰어나와요. 내복 같은 옷을 입고 나온 것으로 봐서 집 안에 있다가 자기 집 개가 물에 그 얼음 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뛰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주저하지 않고 얼어붙은 수영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음을 깨면서 개를 찾기 시작해요. 그 장면이 그대로 녹화돼서 그냥 나옵니다. 한참을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얼음 때문에 물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물 밖으로 나와서 도움을 청하러 가는 듯 하다가 뭔가 얼핀 물 속에 보였던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를 찾아서 수영장을 나오는 장면이 한 1분 정도 쭉 이렇게 나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 개를 사랑하는구나.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보고는 모를까? 왜 십자가를 보고는 잘 모를까? 그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딱 한 가지 사실을 알게 깨닫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이 두 번째 기도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이후에 13장부터 17장까지 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내내 읽었던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긴 말씀은 결국 발을 씻기시기 전에,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의 부연 설명인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의 부연 설명을 13장부터 17장까지 하고 계신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사랑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핍박받고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 주님 이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어 살도록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와서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으로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하나님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이 땅에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악한 자들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지켜지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정결하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구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졌어. 그들이 결코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대로 응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마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불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뮤지컬 전도 초청잔치가 있고 또 우리가 메시지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이 듣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들 가운데 알려지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가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토요일에 우리가 전도 초청장치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친구들을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불러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고 하나님 또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할 터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세 가족 우리 전도 대상자들한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알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입니다.